4일? 예, 5분 4일이거든요. 이런 거 운전하는 거 내 체질 아닌데.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뭐야, 비즌도 SPC야? 아, 진짜 먹을 거 없네. 아, 들어가겠나? 비행기 타기 위해서 이제 탑승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계속 집어넣을수록 잘 늘어갈까?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 잘 마쳤고요. 악기도 잘 받았고요. 짐 분실 없이 다 잘 받았습니다. 약간 걱정해서 혹시 없더라도 공연에 지장 없도록 공연에 꼭 필요한 것들은 들고 타긴 했는데 악기가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악기가 먼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저기 자꾸 부딪혀가지고 조금 신경 쓰이네. 아이고 너무 가깝잖아요. 가이드분 만나서 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모키 타자와 라이브 하우스. 네,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하우스. 들어가봐. 응, 지하 1층이 됐는데. 자, 인터뷰할 사람. 미나. 아저씨. 샌데.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라이브 하우스에 짐을 내리고 밥을 가도 되나? 밥을 먹으러.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뭔지 모르겠는데. 뭐, 아, 뭐지? 와라비 뭐지? 뭐지? 와라비가 뭔데요? 뭐지? 부드러워. 아. 오, 이거 보세요. 와라비 뭐지? 이상한 맛인가 본데. 아니 맛있는데 점액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모키 타자와 라이브 하우스에 짐을 내리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가이드 선생님께서 요 앞에 XTC 같은 집이 있다 하셔가지고 거기를 하고 있어요. 맥주 한잔 하려고요. 이거 시키면 될 것 같은데? 10종 모둠? 어 그러자. 10종 모둠. 일단 그거 소통이 잘 안 돼요.
페이지 싸워 체리 공연 재밌게 보고 나 우리 공연 재밌게 하는 겁니다. 오늘 공연장이 아주 아담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짐을 줄여가야 되는데 짐이 늘어났네요. 헤이지 사워 체리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저희 핀 버튼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감동이다. 생각보다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 기분이 너무 좋아. 날아갈 것 같아. 건배! 김부야, 한글 토크, 트랜스레이션, 또 자파니즈, 키프 푸시. 처음 공연하러 왔는데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고 아, 수고이, 수고이.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온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그 송, 넥스트 송과 데어리스 호스트. 진짜 잘 만들어진 체조라고 하잖아요. 진짜 해보잖아요. 치즈 좋아. 30살 넘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달라집니다. 치즈 좋아. 이게
빠진 거 있어. 빠진 거 있는 사람 없어요. 일본 투어 두 번째 날. 나고야. 나고야로 박샹. 구지와로 서버다. 나고야로 가는데 신칸센 타고 갑니다. 신칸센 처음 타봅니다. 진짜? 아, 신칸센 타보지 않는데? 중간에 대자 있는 데가 끝까지 가는 거. 이게 끝까지 가는 거. 신 오사카. 신 오사카. 나고야. 어? 잘못 쳤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 동경이라고 적혀 있죠 앞에. 동경. 이게 내일까지예요? 이거 맞아요? 아, 신 오사카. 제일 비싼 게 끝까지 가는 거. 8,900원. 일단 바쁘다. 만약에 틀리면 다시 한 대. 제일 비싼 거 내리.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김 선생님만 잘 따라가면 돼. 됐어? 아니, 먹어버렸는데 지금. 나와 있었는데 먹었어. 응. 불러야 된다. 저기 인포메이션 가야 되겠다. 뭐노? 둘다. 둘다. 기타를 줘. 어, 못 잡는데. 빼지를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지금 신화가와역에 나와 있는 김명진입니다. 지금 저희는 신화가와역 노조미 209번 열차 신칸센 타기 위해서 플랫폼에 내려왔고요. 8시 28분 차를 타고 10시경에 나고야에 도착하면 내려서 맛있는 거 먹을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진짜 혼돈이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이동 공사 티켓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티켓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티켓 두 개를 한꺼번에 빼야 됩니다. 제 시간에 안 빼면 애가 다시 먹습니다. 다시 먹어서 영원 호추, 비상 호추. 삐뽀 했는데 금방 뽑아줬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방망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설명도 안 해주고 저 가 있으라 이렇게 손짓만 하고. 왜 나도 없었어? 없었어. 그러더니 시크하게 와서 빼줬어. 나고야에 도착했고 신칸센 탔는데 너무 쾌적했다. 차 안에 간격도 너무 넓고 이거 옛날처럼 카트 차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사 먹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야구에서 맛있는 거 먹을 거기 때문이지. 이제 호텔 가서 짐 갖다 놓고 짐 맡겨놓고 점심 맛있게 먹고 공연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바로 가봅시다. 이쪽 방향 남쪽으로. 일로. 정보에 받았어. 네, 저희는 나고야 내려가지고 호텔을 지도에서 검색해가지고 걸어가려고 인도를 찾던 와중에 셔틀버스로 추정되는 걸 발견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무료 셔틀버스가 있는 겁니다. 타는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근데 과연 바로 탈 수 있을지.
퀘스트를 끝났네. 끝났어? 어. 아까 그게 마지막인가봐. 9시 50분. 아까 잡아서 물어볼까? 아마 여기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간 거 같아. 나고야 도착하자마자 지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오기 전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놀랍죠? 나의 혈육이 대구 갔다는 얘기 듣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 더워. 땀나. 오후에 먹는 차라고? 아니, 아닌가? 이제 모르겠다. 저도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시 7분에 마시는 맥주, 한낮의 맥주. 어제 열정 모회장 인사해. 안녕하세요. 김모입니다. 한 모회는 대구에서 유학생을 하던 오사카에 사는 친구인데 학교 졸업하고 오사카로 돌아갔는데 오늘 나고야 공연에 와줬어요. 당연히 와야지. 그러면 점심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충분히 크지? 응. 충분히 크고 아까 너무 오버라가지고. 아, 그지. 일본에서 그 핫한 건데 샘저키 캔이라고 이거를 열면 캔 맥주인데 샘 맥주가 돼요. 이렇게 돼요. 커플이 올라가거든. 자. 어 마셔야 돼. 아 진짜 엄마 진창이야. 꼭 가. 경진이 58분이거든. 그냥 갈게. 아까 전 58분이었으니까 지금 할게. 지금 간다. 영진아, 네 시작하면 우리 올라가. 네 시작하면 우리 올라가. 어 그럼 나 밖에 나가 있어.
갔다가 졌구만. 아, 딱 찰 수 있는 시간이 있나 보다. 30분. 갔어요. 아, 좋다. 아, 좋았나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땀나. 맥주스. 맥주스. 아, 공연 끝나고 마시는 맥주가 제일 맛있어. 바로 마시는 맥주. 살려주세요. 원피스야. 아, 비인배. 원피스. 어, 예쁘다.